선거는 어떻게 이기느냐? 간절해야 이기는 겁니다. 여론조사는 선거가 아니에요. 보수매체 여론조사에서만 김부겸 후보가 오히려 높게 나옵니다. 이게 동아일보가 낸 거예요. 김부겸 후보가 이깁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여론조사는 주영 후보가 이렇게 앞서가요.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후보 단일화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일당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논리가 필요한 분들, 그의 마음이 편한 분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서 좋아진 기분은 4년 동안의 피눈물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2년 동안 문재인의 눈물이 될 수도 있고 지지자들의 한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선거는 오로지 투표장에 직접 가서 투표한 걸로만, 그래서 간절한 쪽이 이기는 겁니다. 기분이나 그렇단 논리가 선거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망한 선거의 역사가 아주 유구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압도적 승리 전망 180석. 왜 깨졌어요? 승리 선언을 너무 일찍 한 겁니다. 반면에 문재인, 안철수 문도 안 열어도 퇴짜 맞고 돌아오는 길이 찍힌 사진이에요. 종편에서도 매일매일, 심지어 호남에서도 매일매일 두드려 맞았죠. 지난 총선 때. 그래서 지지자들이 너무 안타깝고 억울했어요. 총선 전날 마지막 선거운동을 끝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에서 올라오다가 기차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런 거 보고 우리가 투표장에 달려간 거예요. 끝까지 간절하게. 그 간절한 마음이 한 석 차이의 일당을 만들어서 4년 후인 지금까지 온 겁니다. 무려 4년 전에 단 하루의 선택으로 오늘까지 온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일당이라고. 그 4년 전에 단 한 석으로 공수처법을 비롯해서 모든 법안을 다 통과시킨 거예요. 한 석이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해야 하는 겁니다. 130 플러스 알파. 일당은 분명하니까. 비례는 알아서.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숫자 노름입니다. 일당이 되는 길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확률이 있으면 그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비례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있어요. 더불어 시민당은 선거운동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선거 환경이 그래요. 누구나 민주당을 연상케 하는 지역구 후보들이 있죠. 시민당 지지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전략이 지역구 의원들의 언론 노출을 안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의 언론 노출도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요즘 언론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반면에 열린당의 후보들은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열린당의 후보들은 온라인에서부터 지상파까지 계속해 출연하는 건 그래서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만 열린을 지지했지만 이제 선거 기간이 되니 비례에 대해서 일반 지지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노출도가 많고 인지도가 있는 열린 당이 먼저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민주당 연상작용도 훨씬 강합니다. 지역구를 내는 민주당은 중도와 약한 보수까지 포괄하는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핵심 지지층만 공략할 수 있는 열린 당은 메시지도 훨씬 더 선명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기도 민주당이라는 논리가 훨씬 심플해요. 그래서 쉽게 열린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반면에 시민당의 필요는 설명도 길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은 열린당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민주당의 얼굴들은 시민당을 직접 거론하지 못하고 핵심 지지층을 향해서 강한 메시지도 낼 수 없고 시민당의 후보들은 셀럽이 아니라 주목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민주당의 비례가 더불어 시민당에 타고 있으나 제가 보기엔 이대로 가면 민주당의 비례들은 저런 다 떨어집니다. 민주당으로 복귀할 민주당의 비례가 한 명도 없어집니다. 이건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최근에 여론조사입니다. 열린민주당 올라왔죠,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주목할 대목은 이 둘의 합이 민주당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의 번호, 하나의 구호로 밴드웨건을 못 만드는 겁니다. 지지자들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시민당의 선거운동을 해주지 않아요. 시민당이 사실상 민주당인 셈인데 왜 비례의 이야기를 끄냐면 분열을 한다고 하는 실제로 그렇게 말을 못하는 사이에 중대한 분열이 이미 일어나 부조화되고 있는데 시민당과 열린당의 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나는 박근혜를 지지한다. 내가 박근혜를 더 지지한다. 로 외연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착시예요. 내가 열광하니 주변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김영배 후보, 민주당 후보입니다. 선거 사무실 압수수색 됐어요. 오늘. 왜? 경선 과정에서 졌던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고소고발했거든요. 선거는 그런 겁니다. 같은 당에 있는데 민병두 후보, 장경태 후보가 우세하다면 밀어주겠다고 공개 발언을 했는데 제가 1등을 하겠다는 게 방점이었다. 그 기준이 꼭 여론조사는 아니다. 두 후보가 완주하면 표심이 갈려 우려가 있지 않나. 실제 투표가 제 쪽으로 쏠릴 것이라고 본다. 민병두 후보, 민주당에서 정치 시작해서 민주당의 3선입니다. 선거가 되면 다 미치는 거예요. 거기 몰입하는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체가 안 보입니다. 저도 지역구가 큰 차이로 이기길 당연히 바라요. 그래서 지금 하는 모든 걱정이 다 기후로 결론 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요. 그런데 그런 결과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 그런 가능성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시민당에서 복귀하는 민당 비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마 주말쯤에 여론조사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시민당과 열린당의 지지율이 근접한 조사들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비례가 한 명도 없어. 지역구에서 더할. 그래서 일당이 안 됐어요. 그럼 무슨 일이 나올 것 같아요? 당장 일당을 놓치고 국회의장을 빼앗기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상상도 하기 싫지만. 그 다음 열린당은 시민당과 합당의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당연히 논리적입니다. 어차피 일당이 안 됐는데 그러면 교섭단체라도 두 개 만드는 게 당연히 논리적 귀결 아닙니까? 지지자들도
그렇게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분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핵심 지지자들이 분당을 향해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저밖에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환호는 선거 끝나고 하는 거예요.